안녕하세요. 사냥초나라입니다. 이 시든 잎과 줄기의 모습입니다. 이 산속에서 자생합니다. 뿌리를 캐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TV에서도 방영된 바 있고 당뇨나 고혈압에 좋고 자양강장, 기력 회복에도 좋은 식물입니다.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니까 이 새순 싹이 돋아납니다. 한방에서는 구슬옥자, 대죽자 써서 옥죽이라고 하고 이 뿌리를 말리면 노랗죠 해서 뿌리를 또 황정이라고 부르는 둥글레입니다. 이 뿌리가 니은자 형태로 길게 뻗습니다. 이 둥글레 뿌리는 늦, 가을, 겨울, 봄 이렇게 새순 싹이 돋기 전에 이 뿌리를 채취해서 이 잔뿌리는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찜솥에 찝니다. 해서 햇볕에 말려가지고 말린 것 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뿐만 아니라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소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뿌리는 또 된장에 넣어놨다가 장아찌를 해서 먹기도 하고 잘게 썰어서 또 밥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. 동의보 가면은 이 허로와 쇠약한 신체를 보호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정신을 맑게 하고 간과 신을 보호하고 정력을 높이고 심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둥글레는 사포닌, 스테로이드, 비타민 A, 캠페롤, 글루코사이드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해서 자양강장, 만성피로, 허약체질 개선, 당뇨나 고혈압, 심장쇠약, 협심증, 위장병, 기침, 또 어린이 성장과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. 뿐만 아니라 독소배출, 혈액순환, 성인병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이 둥글레입니다. 또한 최근 연구에서도 식욕을 억제해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둥글레였습니다. 그럼 산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